미호야, 쇼파에 너무 뛰어오르는 것 같아. 관절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는걸? 난 괜찮은데? 안 되겠다. 마법봉을 사용해야겠어. 마법? 누굴 속이려고? 미호는 좋겠다. 마법봉으로 새 선물도 받고. 너무너무 부럽다. 맞아! 자, 세 계단을 만들어줄게. 뾰로롱 뾰로당이야? 올미오펫에서 강아지 계단을 협찬해 주셨어요. 나랑 이름이 같아 놀랐지? 맞아. 미호는 크로아티아어로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졌어요. 이름만큼 내가 귀엽지? 이걸 사용하면 내 관절 보호에 도움이 되는 거지? 아빠 고마워. 계단 한번 사용해봐. 어휴, 날지 말고. 이전 계단이 직각형이라 오를 때 긴장하더라고요. 올미오페 계단은 체형과 관절을 고려해 제작했어요. 미호야, 한 발씩 해보자. 괜찮을까? 할 수 있어. 고고! 잘하잖아. 자, 이번엔 반대로. 옳지. 이번엔 여기로. 잘했어? 잘했어. 내려와봐. 자, 한 번 더. 폴짝. 거봐, 잘하잖아. 곡선형으로 되어 있어. 덜 무섭지? 그렇네. 발바닥이 안정감이 있어. 요건 불가능해. 가파르지 않은 것 같아. 계단이 조금 적응됐다. 미끄럽지 않으면서 바닥이 부드럽게 느껴져. 커버는 패브릭이라 세탁도 가능한 제품이야. 정말 좋다. 이제 잘 사용하네. 내가 확실히 빠르잖아. 또 다른 건 없어? 쿠션처럼 푹푹 꺼지는 소프트 스펀지가 아니야. 이전 것과 비교해볼까? 차이를 알겠어?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네. 얼마나 고밀도 고탄성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어. 다 똑같을 거라고? 한 번 더 보여줄게. 사람이 올라가도 단단해. 그렇다고 딱딱하진 않아. 정말이네. 계단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. 내 관절을 보호할 수 있겠어. 친구들아, 너희들도 계단 사용해봐. 내 관절은 소중하니까. 도넛 장난감 놀이 하자. 역시 공부는 내 취향 아니야. 노는 게 최고지. 우리 같이 놀자. 야호, 신난다. 다음에 또 봐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